안녕하세요. 진무아분양TV의 안팀장입니다. 여기는 인천 주안동에 나와 있는데요. 주안동이 상당히 넓은데 이곳 현장은 승기사구역 근처에 있는 연립주택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7층 28세대 시공된 현장인데요. 36평형 신축 빌라 현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사용 평수 30평이 넘고요. 팬트리 공간과 드레스룸 두 개가 있는 현장입니다. 넓은 사이즈의 신축 현장을 찾는 분들에게 이 현장을 추천드리고요. 분양은 절반 정도 되었는데요. 한 세대를 특가로 3,500만 원을 할인해 드린다고 합니다. 3억 초반이면 구할 수 있는 현장이고요. 지금부터 내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주차장인데요. 겹주차는 단 한 대도 없습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장이 양쪽으로 세 칸, 세 칸, 여섯 칸이나 시공이 되어 있고요. 신발장 수납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 칸은 전신 거울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중문은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승기사구역 근처에 있는 연립주택 현장입니다. 7층 28세대 시공이 되어 있고요. 36평형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7층에서 촬영 중인데요. 뷰가 상당히 좋은 현장입니다. 거실이 상당히 큽니다. 거실 사이즈가 4m12가 나오고 있고요. 6인용 소파 배치 가능할 정도로 벽 길이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과 공기순환기가 기본 시공되어 있고요. 거실과 주방은 일체형입니다. 주방도 상당히 크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양문형 냉장고 두 대 배치 가능하고 아일랜드 식탁과 싱크볼 사이가 굉장히 넓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전면에 아일랜드 식탁도 무릎이 들어가게끔 시공이 되어 있고요. 식사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단차를 두었습니다. 주방도 수납 공간이 상당히 많고요. 여긴 안방인데요. 안방 사이즈가 정말 크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 사이즈 3m70에 3m70 나오고 있고요. 따로 드레스룸 공간도 있습니다.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 기본 시공이 되어 있고요. 드레스룸 공간이 3m에 폭이 2m나 되는 깊이가 상당히 좋은 드레스룸 공간이 따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4개절 옷 충분히 거치 가능하고요.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문까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 화장실인데요. 안방 화장실도 메인 화장실처럼 크게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샤워 파티션 기본 시공이 되어 있고요. 정말 넓은 공간에 샤워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긴 두 번째 방인데요. 두 번째 방 사이즈가 안방만 합니다. 3m80에 3m가 나오고 있고요. 침대, 책상, 옷장 들어가고도 여유 있는 공간이 남겠습니다. 두 번째 방에서도 뷰는 상당히 좋고요. 두 번째 방 앞에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1.5m에 상당히 깊은 공간을 한 평 정도 되는
넓은 공간에 팬트리 공간이 있고요. 이 현장은 수납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만한 현장입니다. 세 번째 방인데요. 세 번째 방 사이즈 3m 70에 2m 45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방 또한 침대, 책상, 옷장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을 만한 사이즈고요. 이 방에도 드레스룸 공간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 공간도 한 평이나 되는 드레스룸 공간이고요. 자녀분들 옷 충분히 수납 가능한 크기입니다. 세 번째 방에서 나가는 두 평 반 정도 되는 넓은 공간에 다용도실이고요. 다용도실도 상당히 넓게 시공된 현장입니다. 여긴 메인 화장실인데요. 샤워 파티션 기본 시공이 되어 있고요. 넓은 공간에 샤워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은 주안동 승기사거리역 근처에 있는 신축 빌라 현장인데요. 7층 28세대 시공된 현장입니다. 실사용 평수 30평이 나오고 있고요. 거실과 방이 굉장히 크게 시공이 되어 있고 방 3개가 모두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한 세대를 할인 분양 중에 있는데요. 3억대 초반이면 구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주안동 승기사거리역 근처에서 3룸 신축 현장을 찾는다면 이 현장을 무조건 추천드리겠습니다. 주차도 100%가 넘는 현장이고요. 영상을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